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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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투어. 거지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냐? 예! 3일째입니다. 아, 우리 오사카의 3일째 거지 네. 투어, 거지 투어, 거지 타임, 타임입니다. 거지 타운, 타운. 자, 거지 투어 3일째네요. 네. 자, 오늘은 시니마미야역에서 저희가 모르노미야 역으로 왔습니다. 얼마 들었죠? 160엔. 160엔. 네. 아, 1,600원이죠? 네. 저희가 오사카성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리노미야에 먼저 내린 건데요. 모리노미야에 왔는데 저희가 항상 밥을 아침 겸 점심으로 한 끼씩 먹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1시 18분. 네. 아직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지투어의 제일 쟁점과 제일 핵심은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는다는 거죠. 그래야 한 끼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뭐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걸 먹더라도 아침을 안 먹어서 네. 싸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정 배고프신 분들은 저 시장에서 뭐 가볍게 사놓고 아침에 가볍게 먹고 아니면 어제 알려드린 그 타마데에서 먹으면 돼요. 그럼요. 타마데. 편하게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저희는 가볍게 저렴한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맛있게 하면서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번에는 뭐 편의점 진짜 말고 그나마 뭐 파는 데에서 좀 싼 거를 한번 먹어보죠. 찾아서. 그렇습니다. 자, 거지 투어 계속됩니다. 슈! 버니타운, 버니타운. 자, 여기 규동집입니다. 규동 전문점이고요. 지금 320원입니다. 320엔, 3,200원. 원래 290엔이었는데 올랐어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원래 290엔이라서 여기 왔는데 320엔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딴 데서 먹으면 한 6,000원 해야 될 텐데 저희는 지금 3,200원에 먹습니다. 자, 기분이 어때요 지금? 30원이 올라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300원이 올라서? 네. 그래도 한번 먹어보죠. 자, 그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안 먹어서 돈을 아꼈습니다. 이제 점심, 그래서 기분 좋죠? 그래도 돈 아껴서? 네, 규동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타마데 도시락은 그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동 먹으러 고고! 예! 자, 오. 한국어 메뉴. 여러분, 한국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어 메뉴. 오. 여러분, 먹기 편하게 한국어 메뉴. 아, 드물어요. 또 이게 전자식은. 보통 사이즈 규동. 오호. 320원. 일단은. 자, 규동이 나왔습니다. 규동. 자, 규동. 무슨 규동이니? 그냥 규동. 소고기 덮밥. 자, 이거 소고기 규동입니다. 소고기 규동. 소고기, 소고기 덮밥이죠. 소고기. 이거? 짜잔. 아, 장국. 장국이고요. 장국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320엔입니다. 이 안에 밥도 든든하게 잘 들어있고요.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짜잔, 미니. 이거 미니입니다. 240엔. 280엔. 미니는 요즘 사이즈예요. 이게 레귤러고 이게 미니. 요즘 차이입니다. 여성분들은 이걸 먹어도 될 것 같아요. 280엔. 자. 그리고 가볍게 또 이런 거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 생강입니다. 생강.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면 생강을 넣어서 한번 드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 야채나 이런 데 넣는 야채. 이건 프렌치 소스. 콩입니다. 콩 소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소이 콩 간장이죠. 소이 먹어봐요. 그 시치미 일본에서 7가지 재료가 들어갔대요. 시치미 콩 소스 시치미. 여기는 바비큐 소스입니다. 바비큐 소스 고기 나오면 딱 끓여 먹고요. 자, 이거 콩 혼주 소스. 다 야채 다 먹는 거. 이거는 밥에다 넣는 거 아니래요. 비비큐 소스. 이거만 밥에다 먹는 거래요. 아니다. 이거만 먹는 거? 네. 이거만 밥에다 먹는 거고. 밥에 섞여 소스. 섞여 소스. 이거는 다 샐러드 용이었대요. 네. 자, 한번 먹어보세요. 자, 먹어봐.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 간장
네, 거기다 저는 뿌렸어요. 뭐야, 뭐야? 야, 이거. 뿌리는 걸 찍어야지. 그치, 먹으려고 먼저. 방송부터 생각해. 자, 먹어봐. 양육해? 한 입 먹습니다. 녹고 아 녹고 시간 있어. 민우가 녹고 민우가 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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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드디어 제대로 된 걸 먹는 것 같아. 아 320엔 행복인가? 네. 180엔은 왜 180엔이었는가? 300엔은 왜 300엔이 넘는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300원짜리 드세요. 고! 진짜! 정태 말대로 왜 320엔인가 180엔의 차이 180엔과 320엔의 차이가 확실히 느리냐 그리고 마트에 사먹는 것보다 확실히 맛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는 맛지야라는 곳입니다. 맛지야 체인점이에요. 여기 많이 있어요. 맛지야라는 곳이고요.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맞지야. 뒤에 있는 성이 바로 오사카성입니다. 이 오사카성, 정말 역사 전통, 도드미 히데요시, 그렇죠?